아까 날씨도 너무 덥고 한낮이라 호텔에 이제 잠깐 누워있다는 게 4시간을 잤어. 아, 지금 파리 가는 버스 티켓도 아직 예매를 못했는데, 이게 여행사에서 지금 안 하는 것 같아, 대응을. 홈페이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비안가? 뭐, 좌석도 텅텅 비었어, 보니까. 뭐, 한두 명 정도 예약을 했나? 안에 보니까. 일단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예약을 한번 해볼까 싶고, 일단 밥을 또 먹어야 되다 보니까 잠깐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문 닫은 곳이 되게 많이 있는데, 장사를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요일날 문을 닫는 곳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호스텔 바로 밑에가 여기 뭐 조 뭔가? 클럽이 있는데 어제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이 시간에 문이 또 다 닫혀있어요. 어떤 가게는 지금 문 앞에 자기들 수요일은 쉰다고 적혀있는 가게가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다 문 닫았네 지금 보니까. 지금 딱 6시 저녁시간이거든요. 근데 문 닫은 가게가 엄청 많아 지금. 아, 세븐일레븐도 문 닫은 곳이 있네. 여기는 수요일은 단체로 문 닫아. 지금 벌레 물린 데가 걸을 때마다 닿여가지고 거의 지금 포경수술 워킹이야. 포경수술 워킹. 아이고, 연고주춤 지금 걷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는 이 스팟샵인데 진짜 뭐 거의 아파트거든요 수준이. 가게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위에도 스팟샵 많네요. 아, 너무 큰데. 다시 타페군으로 왔습니다. 치앙마이가 해질 때, 지금 이 시간대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뭐 동남아 다 그럴 듯이 하늘도 너무 잘 보이고 해질 때가 진짜 이뻐요. 지금 살짝 밤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 시원해 지금. 와, 하나도 안 덥고 바람도 지금 너무 시원하게 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지금 보니까. 아, 낮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사람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관광업 외국애들도 낮에는 다 어디 뭐 처박혀 있어. 뭐 커피숍, 뭐 마사지. 밤 되니까 다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손 들고 있는 건 뭐야? 하이? 하인가? 진짜로 참. 여기? 합승? 아, 뭐 하는 거지? 제일 궁금한데. 펜펜 같은 게 하나 보다. 피켓 같은 게 들고, 목에 들고. 제가 오늘 저녁에 먹을 그 식당이 그 타페문 바로 뒤쪽에 있어요. 여기 무슨 뭐, 숯불 이런 게 맛있다고 해서. 진짜 동남아는 낮에는 그냥 뭐, 커피나 마셔야 돼. 밤에 나와 있어. 아. 낮에 나왔다가는 답도 없어요, 여기. 너무 덥고. 아, 이제 신호등 눌렸어야 되나. 아, 저분이 안 눌렸으면 계속 서 있을 거니까. 집 광고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진짜 동남아는 이런 골목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아기자기한 식당도 있고, 큰 도로, 큰 대로변 있는 데보다도 골목길이 너무 좋고. 한국에서는 지금 골목이라는 게 좀 보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다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아, 우리 어렸을 때는 맨날 그냥 동네에서 뛰어놀고 그랬었는데, 아파트 사는 친구도 없고. 이런 데가 되게 겉은 이쁜데 생활하기 되게 불편해. 오래돼가지고. 네. 오늘 갈 식당은 여기입니다. 넷 롯이라고 한글도 적혀있는. 여기서 먹어야지. 여기다. 거의 뭐 메뉴가 김밥 천국 수준이네.
야채볶음, 삼겹살이, 스팀 라이스, 멜론 바비고, 찹쌀밥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잘못 시키면 큰일 나요. 아, 완전 맛있는데? 돼지갈비랑 맛이 똑같네. 고기는 근데 맛이 돼지갈비랑 똑같아. 이상하게 동남아는 야채볶음들이 진짜 맛있어. 뭐 공심채가 좋잖아. 아, 어제도 여기 올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야. 소고기 숯불인데 맥도날드 햄버거도 200바트 정도 하거든. 근데 이게 70바트야. 아, 밥 먹고 나오니까 밤 됐네. 이 집이 생선구이가 되게 유명한가 봐. 생선구이를 되게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 보니까.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파이로 넘어갈 건데 일단 호텔방 들어가서 그 미니밴 버스를 예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